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와 직접 통화 내용을 여러 차례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윤 대통령 부부를 그림자처럼 도왔다고 말한 인터뷰도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등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집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하며 이탈표 단속에 나섰는데 당 내에서는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종로에서 갓길에 세우던 승합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엔 경기 성남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주민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정보본부를 공습한 데 이어서 레바논 남부에 내린 소개령도 확대했습니다. 대규모 미사일 보복에 나선 이란을 상대로 석유시설 타격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5% 넘게 폭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그들의 측근 강모 씨를 MBC가 만났습니다.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 씨는 명태균 씨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총선을 넉 달 앞둔 작년 12월 3일, 명태균 씨가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모 씨와 한 전화통화입니다. 한 여권 인사가 김영선 의원 얘기를 자신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냐고.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저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 하라고 주는데. 그거가 뭔지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 공천이에요. 고생해서 받아온 거랬어요.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어떤 대가로 해서 어떤 뭐 경로로 해서 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윤핵관이 믿는 사람들 이제 물리치고 김영선으로 공천 받아왔다. 강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와 통화한 음성 녹음을 들려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오빠라는 단어는 뭐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혹시 그니까 김 여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 네. 그 음성 자체가 김 여사 음성이었어요. 여기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걸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윤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윤한테 보고해야 돼. 윤이 보고 달라 하네. 빨리 자료 달라 하네. 아침에 사무실 들렀다가 보고서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럼 직접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 후보한테? 네. 직접. 윤도 만났고 김 여사도 만났고. 강 씨는 명태균 씨가 김 여사한테 금일봉을 받았다는 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금일봉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김건희 여사한테. 여론조사 비용은 안 받았고요. 명 씨는 본인이 다 확인을 해봤지만 오빠라는 녹음 자체가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논의를 한 적 있는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금일봉을 주고받은 적 있는지 물었지만 대통령실은 모두 답하지 않았고 명 씨는 거의 다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강 씨는 명태균 씨가 선거의 당락이 마치 자기 손에 달린 것처럼 굴었다고 했습니다. 김영선 의원실의 보좌진도 자신이 자르겠다고 했다는데요. 이어서 구나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명 씨가 강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의원실 보좌진 이모 씨가 출근했는지 묻습니다. 출근했나 안 했나?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 김영선은 잖아. 사표 썼나 안 썼나? 출근했다고 하니 대뜸 의원 욕을 합니다. 그리고는 김 의원에게 전화하며 김 여사와 공천을 들먹입니다. 김영선한테 전화해서 내일까지 이 사표 쓰고 정리하고 이 사무실 나오면 나는 대통령 여사한테 전화할 거다. 김영선이 공천 여태 안 줘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할게. 내 말 알겠어? 의원이 인면권을 갖는 보좌진을 자신이 자르겠다는 겁니다. 강 씨는 명태균 씨가 사실상 의원 행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명 씨가 공무원과 함께한 회의 때는 상석에 앉았다고도 했습니다. 미리 이제 진행될 건들도 그 SRT라든지 그 SBRT하고 진행될 예전 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의원실에서도 왜 국비를 이제 확보하거나 김영선 이름으로 할 때도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자신의 총선 후보 추천과 관련해 명 씨에게 돈을 줬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입니다.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올해 총선 모두 겨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보궐 당선 직후인 지난 2022년 8월부터 25차례에 걸쳐 회계 책임자 강 씨를 통해 명 씨에게 모두 9천여만 원을 건넨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명 씨에게 실제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사업보고 회의에 배석했냐고 물었지만 명 씨는 거의 다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명태균 씨는 언론과 제한적으로 인터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때 명 씨가 함께 있었다는 목격담도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 내외가 명박사나 선생님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인터넷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이 명태균 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선거 전략가로 알려진 명 씨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당선되면 김건희 여사가 보답을 약속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저도 뭘 주면 돼요? 앞으로 비슷한 주세요. 여사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우리가 뭘 해도 앞으로 비슷한 주세요. 방송은 또 명 씨가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라고 문자를 보냈고 자신이 판을 짰고 이 선거를 기획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2021년 7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정계 입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만났는데 앞서 명태균 씨를 통해 연락이 왔고 이 만남 자리에도 동석했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은 명 박사라고 칭을 합니다.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고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그때 이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쓴. MBC 취재진은 인터뷰와 목격담에 대해 명 씨에게 사실 여부와 입장을 물었지만 명 씨는 자꾸 이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면 고소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어젯밤 서울 종로구에서 갓길에 세워져 있던 승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성남시에선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도로 한켠에 멈춰서 있는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차 내부에 아무도 없는 상태.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종로구 중학동의 갓길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합차 한 대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시동이 켜진 채 정차돼 있던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기를 마신 주민들을 부축하며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창문 밖에 놓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주민도 보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4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조그맣게 났대요. 전기 합선으로. 이제 그거를 끄신다는 게 이불을 갖다 덮어버렸나 봐요.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에는 서해 북단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국어선 두 척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인근 해상에 있던 다른 중국어선 28척도 퇴거 조치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선장 등 선원 8명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적 물체를 부양했다고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건 지난 2일 이후 이틀 만으로 올해 들어선 모두 24차례에 이릅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담화문에서 우리 정부가 개최한 국군의 날 행사와 탄두 중량 8톤에 달하는 괴물미사일 현무 5호 공개를 두고 허무한 광대급 핵 보유국 앞에서의 졸망스러운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 불편한 기류 속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소신투표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탈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직접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입니다. 여야 재격돌을 앞두고 있지만 독대 요청을 두고 윤한 갈등이 재점화한 정부 여당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과 원내 지도부는 만찬을 하며 우리는 하나라고 외쳤지만 원외 신분인 한 대표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이 전당대회 당시 자신을 공격하라고 사주한 정황 녹취에 대해 진상조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불편한 윤한 관계가 무더기 이탈표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사과는 첫걸음일 뿐 사과 한마디로 끝내겠다고 하면 국민들 부하 지르는 것이다.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여권 비판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돼도 법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고 여권 내에 사과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은 물론 사과 여부를 둘러싼 여권 내 갑론을박까지 정치권의 김 여사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거듭 강조하면서 재의결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하는 분위기인데요. 대통령 내외가 특검법 재표결 뒤에 주말부터 동남아시아로 떠나는 순방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당초 입장이 없다던 대통령실이 하루 뒤 돌연 입장을 내놨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몰카 공작 사건이라 부르면서 연구인은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처음부터 중앙지검이 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정 또는 윤한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에 대해선 대통령 부부는 전혀 친분이 없다며 김 전 행정관 녹취를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분위기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재표결 뒤 첫 주말부터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5박 6일간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는 필리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위헌적 법안에 대해 당론을 배신한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일단락 지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이 국정감사에서도 결국 김 여사 때리기에만 몰두하지 않겠냐며 사과든 입장 표명이든 스스로가 털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군사 충돌이 갈수록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레바논 수도를 대상으로 한 공습에 이어서 이스라엘 지상군이 레바논 남부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국경 너머로 두 개 사단 규모의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레바논 남부 접경 지역 25개 마을 주민들에게 당장 집을 떠나라며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공세 수위를 더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הכוחות שלנו בלבנון מחסלים עוד ועוד מפקדים, עוד ועוד מחבלים, כל התקלות כזו. 헤즈볼라 근거지가 있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 지역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전면전이 벌어졌던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수도 중심부에 대한 공습도 이어졌습니다. 시내 아파트가 폭격당하면서 9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과 관련해 헤즈볼라 정보본부를 공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레바논의 피해 규모는 점점 커져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이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2일부터 4일까지인 이스라엘의 명절이 끝나면 군사작전 규모가 더 커질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레바논뿐 아니라 얼마 전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한 이란에 대한 보복작전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인정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에 대해선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혜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뉴욕 유가가 5% 넘게 폭등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뉴욕 거래소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5.15% 오른 배럴당 $73.7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요 원유 생산국인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세계 원유 공급망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러스트벨트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 오차 범위 내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의 돌발 악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가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시스템상 이 조사가 승패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 50개 주 중 48개 주에서는 단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그 주 선거인단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합주 표심이 핵심인데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점해온 러스트벨트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 이뤄진 조사에서 미시간주는 트럼프가 해리스를 오차범위 내에서 2.2%포인트 앞섰고 위스콘신주에서는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약 1.1%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대선을 약 한 달여 앞두고 민주당이 3중 악재에 직면했다는 점입니다. 허리케인 헐린이 동남부 경합주를 강타한 데다 항만 노동자들은 47년 만에 파업에 나서며 공급망 마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지역 정세는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First of all, we don't allow Israel. We advise Israel, and there's nothing going to happen today. 공화당 후보 벤스가 판정승을 받은 부통령 TV 토론회 끝으로 대형 이벤트도 예정된 게 없어 민주당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네, 오늘도 겉옷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쌀쌀한데요. 지금 서울의 기온이 12.7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쾌청하겠지만 아침까지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집 표면이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경북 의성은 가시거리가 9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공기도 대체로 깨끗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남 해안과 제주는 오늘까지 순간 시속 55k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2.7도, 원주 12.2도, 청주 11.1도, 광주 11.2도로 어제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청주와 대구 24도, 광주와 여수 25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휴일까지는 대체로 하늘은 맑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강원 남부와 경기 남부, 충청 이남 지방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영동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메이킨을 만나면 매일 아침 축제다. 생약 성분으로 부드럽게, 양약 성분으로 빠르게,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잇몸관리요? 인사돌 먹고 있죠. 인사돌 잇몸 속부터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좋아요. 좋아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선택을 잘했죠.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역시 인사돌이죠. 잠시 후 MBC 뉴스데이 2부를 보내드립니다. 역사를 품은 경남에서
혈기처럼 강인한, 운석처럼 빛나는 경쟁이 시작된다. 3, 2, 1. 찬란한 미래를 가진 우주 항공의 중심 경남에서 파리의 열기를 다시 한번 경남에서. 드디어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가을맞이 우수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선물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10월 2일 수요일부터 10월 6일 일요일까지 전국 각 지역별 품질 좋은 농특산품과 고유한 맛과 향의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가구, 식탁, 침대, 소파 등 다양한 우수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제품들을 모두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부터 10월 6일 일요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가을맞이 우수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선물 박람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500년 전 아라가야의 역사가 깨어난다. 아라가야의 고도, 함안에서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축제, 아라가야 문화제. 아라대왕 행렬에서 주제 공연과 특별 공연, 그리고 다양한 체험 행사까지. 마리산 고분군을 거니며 느껴보는 감동과 재미.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36회 아라가야 문화제. 지역의 진심 MBC 경남. 세대는 달라도 잇몸병엔 이가탄. 사는 모습은 달라도 잇몸약은 이가탄. 붓고 피나는 잇몸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가탄의 바람입니다.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오네요. 아.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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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오네요. 탑텐. 타임리스 뷰티 고혼진. 어디 안 좋아? 사실은 제가 그 치질? 그거 참으면 일만 커진다. 쉿, 작게 말해요. 먹는 약 치센 있잖아, 정말 편해.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 치질 키우지 말고 먹는 약 치센. 약이라 다르긴 다르네요. 뷰프레임과 창호의 차이는 심플함의 차이, 미니멀의 차이, 트렌드의 차이, 결국 모든 것의 차이. 창호의 새로운 뷰가 되다. LX 지인. 쌀쌀해지고 건조해지는 날엔 피부가 원해요. 부드러움을. 실크와 다운이 만나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세상 제일로 부드러운 다운, 실크스타 K2. 원해요. 아.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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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요. 편안하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오네요. 탑텐 센시아. 언니, 다리가 왜 이렇게 붓고 아플까요? 그럴 땐 속을 봐야죠. 속이요?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으니까. 센시아. 다리 속 정맥순환을 원활하게. 가벼우니까 정말 좋아요. 센시아. 뷰프레임과 창호의 차이는 심플함의 차이, 미니멀의 차이, 트렌드의 차이. 결국 모든 것의 차이. 창호의 새로운 뷰가 되다. LX 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와 직접 통화 내용을 여러 차례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윤 대통령 부부를 그림자처럼 도왔다고 말한 인터뷰도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등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집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하며 이탈표 단속에 나섰는데
당내에서는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종로에서 갓길에 세우던 승합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엔 경기 성남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주민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정보본부를 공습한 데 이어서 레바논 남부에 내린 소개령도 확대했습니다. 대규모 미사일 보복에 나선 이란을 상대로 석유시설 타격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5% 넘게 폭등했습니다.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KT가 두산에 2연승을 거두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5위 팀으로는 최초로 뒤집기에 성공한 KT는 내일 LG와 준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와일드카드 결정 2차전은 중반까지 KT 벤자민과 두산 최승용의 투수전이었습니다. 5회가 승부처였습니다. 5회 말 원아웃 2루에서 허경민이 안타를 터뜨렸지만 좌익수 로아스가 정확한 송구로 홈에서 양석환을 잡아냈습니다. 위기를 넘기자 KT에겐 곧바로 기회가 왔습니다. 호수비의 주인공 로아스는 6회 선두타자로 나서 2루타를 쳤고 원아웃 3루에서 강백호가 좌익수 앞 적시타로 귀중한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KT는 선발 벤자민이 7이닝 6탈 3진 무실점으로 역투를 펼치며 포효했고 고영표와 박영현까지 투입해 두산 타선을 꽁꽁 묶고 한 점차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정규 시즌 막판부터 파죽의 6연승을 달리면서 5위 팀 최초로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저희 팀이 가을에 강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오늘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에서 KT 팬들 이렇게 많은 팬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팬분 여러분들과 또 최초 기록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양의지의 부상 공백 속에 두산은 두 경기에서 한 점도 뽑지 못하는 빈타에 허덕이며 쓸쓸히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두산 팬들은 지난해부터 포스트시즌 3전 전패를 당한 이승엽 감독을 향해 한참 동안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도입 후 5위 팀의 첫 준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LG와 KT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은 내일 이곳 잠실야구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교육부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의 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엽니다. 최근 서울대 의대가 처음으로 소속 의대생들의 휴학기를 승인하자 확산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대 전격 감사에 착수한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공문을 보내 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14 남북정상선언 17주년을 맞아 노무현재단이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평화, 가야 할 그날이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개회사를 할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자리할 예정입니다. 고려 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 첨단 전략 기술과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정부가 심의합니다. 오늘 최종 판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고려 아연과 영풍 MBK 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제61회 수원 화성문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경기도 수원 화성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새빛 축성을 주제로 진행되는데 완전 복원된 화성 행궁 내부가 축제 중심 무대로 활용됩니다. 또 마지막 날인 6일엔 정조대왕 능행차가 서울 경복궁에서 화성 6릉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김 한 장에 135원, 떨어질 줄 모르는 김값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네, 서울신문입니다. 사과나 배 같은 먹거리는 가격이 급등했다가도 차츰 제자리를 찾아가는 반면 국민식탁 지켜온 김값은 오름세가 꺾이질 않습니다. 마른 김은 지난 1월부터, 조미김은 3월부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른 김은 지난해보다 32% 넘게 오르며 3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마른 김 10장은 1,354원, 그러니까 한 장에 135원 꼴인 건데요.
이상 기후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 여기에 이어지는 김 작황 부진 탓이고요. 생산량이 반토막 난 일본이 우리 김 수입을 늘린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9년 57명에서 2023년 113명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환각과 환청으로 사고 위험은 큰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 음주운전자보다 높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반면 마약 등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신문은 마약은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 범죄인 만큼 마약 등 약물 복용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입니다. 요즘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서울 성수동이나 한남동에는 각종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 스토어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짧게는 하루, 길어야 수개월 안에 문을 닫는 임시 매장이다 보니 철거 후 발생하는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현수막은 물론 가벽용 벽돌에 플라스틱 같은 재활용이 어려운 자재들이 폐기물로 쌓이고 철거 주기마저 짧다 보니 새로운 환경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팝업 스토어 한 곳을 철거할 때 많게는 1톤 트럭 기준 7대 분량의 폐기물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5톤이 넘는 건설 폐기물은 분리 배출과 재활용 여부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지만 팝업 스토어 폐기물은 통상 3톤 내외여서 재활용 대신 소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민일보입니다. 제주 해안가의 강풍과 높은 파도에도 갯바위 낚시를 즐기거나 스냅사진을 찍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하나 착용하지 않아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해안가 안전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54% 증가했고요. 음주나 낚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34%를 차지했습니다. 제주는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세 곳을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 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지만 관광객의 부주의 속에 통제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광주일보입니다. 정부가 전남도 내 임대 간척지 중 축구장 6,200여 개 규모의 일반벼 재배 면적을 가루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스마트팜 등으로 대체하기로 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2차 간척지 농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했는데요. 내년부터 전국 13개 임대 간척지에서 일반 벼농사 신규 계약이나 연장 계약을 금지한 겁니다.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쌀값 안정화를 꾀하면서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간척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지역 농민들은 이미 내년 종자까지 구입한 상황에서 조급하고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제주에 이어 이번에 경기 수원에서 중국계로 추정되는 관광객이 공공장소에서 대변을 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카페 테라스였다는데요. 빨간 상의를 입은 남성이 한쪽 벽면 앞에 일어서는 건지 앉으려는 건지 아무튼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수원 행궁동 카페 테라스에서 촬영된 CCTV 화면입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자신을 5년차 카페 사장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중국인으로 보이는 3명이 들어와 영어로 주문을 했고 이후 손님 중 한 남성이 화장실을 물어 안내했다는데요. 나중에 테라스에 수건을 널러 갔다가 바닥에 대변을 확인했고 CCTV를 확인해 보니 그 남성의 소행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잘 먹었다고 웃으며 인사까지 했다는데요. 앞서 지난 6월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있던 아이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누리꾼들은 경악스럽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로에 서서 어딘가 유심히 바라보는 남성. 슬금슬금 다가가기 시작하는데요. 어디로 갔을까? 네, 술을 취해 잠든 남성이 누워있는 의자로 가더니 슬그머니 앉았고요. 빠른 손놀림으로 남성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챙깁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지만 다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맞은편 건물 안에서 한 시민이 범죄 현장을 생생히 촬영 중이었고요. 훔친 지갑에 얼마나 들어있나 확인하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 잠든 남자를 깨우려고 했다며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 장사 없는 법, 경찰이 영상을 제시하자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편의점을 표적으로 한 떼강도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이후 범행 영상이 공개된 뒤 용의자들 가운데 일부가 체포됐는데요. 이들의 검거 과정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탄 10대 소년들이 무리를 지어 한 편의점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잠시 후 너도 나도 양손에 물건을 들고 밖으로 빠져나오죠.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편의점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난 7월 중순부터 약 두 달 동안 최소 10곳의 편의점이 이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들만 수십 명. 경찰은 한 명 한 명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고민 끝에 범행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시민들에게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용의자들에 대한 신고가 이어졌는데 놀랍게도 결정적인 제보자는 용의자들의 부모였습니다. 이들은 자녀가 범죄에 연루된 걸 알게 된 뒤 직접 아이를 경찰에 넘기기까지 했는데요. 현재 누리꾼들은 자녀에게 옳고 그런 게 뭔지 가르쳐야 하는 부모들이 옳은 일을 했다면서 아이들이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외곽의 한 도로, 화물차가 주행 중이고 맞은편에선 또 다른 차량이 달려오죠. 그런데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두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합니다. 도로 주행 연습에 나선 초보 운전자가 몰던 차량인데요. 무리하게 앞차를 추월하려다 하마터면 마주오던 차와 충돌할 뻔한 겁니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가 재빨리 도로 가장자리로 차를 바짝 붙여 공간을 내준 덕분에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당시 아찔했던 상황은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자 무리한 운전을 한 초보 운전자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검찰의 명품백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디올백 처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국고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재형 목사는 증거인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디올백을 공매에 내놓을 거라고 했습니다.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공개 매각을 거쳐 현금을 국고로 넣는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앞서 검찰에 디올백의 소유권을 행사할 뜻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논란이 된 디올백을 되돌려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권과 대통령실 인사들의 앞선 설명과 배치됩니다. 올해 1월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가 받은 선물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친윤석열계 의원은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라고도 했습니다.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건 누구도 저기 반환 못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 거죠.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미국 국적의 재미교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해외 순방을 나가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받은 선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아직 결정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김 여사 측은 검찰 조사에서 디올백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부하 직원이 깜빡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말대로라면 국고 횡령을 지시한 셈이 되는 겁니다. 최재형 목사는 특검을 대비한 증거 인멸이라고 했습니다. 최 목사는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 디올백 공매 절차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 해인 2022년 말부터 세 차례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모두 무더기 수의 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재작년 12월 15일 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 등 장차관들이 국민 100명의 질문을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고요. 행사는 어떻게 준비됐을까? 행사장 배경은 법무부가 한 행사 대행 업체와
연출과 아나운서 섭외는 고용노동부가 한 연예기획사와 각각 2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2천만 원을 내고 탁자와 현수막을 마련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사진촬영업체에 1천만 원을 냈습니다. 행사 용역업체와 따로따로 2천만 원 계약을 맺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까지 한 행사를 7개 부처가 쪼개 계약한 겁니다. 국가계약법상 2천만 원 초과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 입찰에 붙여야 하는데 모두 경쟁 없는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경쟁 입찰은 2주가량 걸리지만 이 회의 수의 계약들은 모두 행사 2, 3일 전 무더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얼마 안 돼서 막 급하게 진행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행사 하려고 그러는데 뭐 시간이 되냐, 일정이 되냐. 넉 달 뒤 외교통일안보 분야 2차 회의는 보훈부와 통일부가 각각 영상업체와 행사장 조성업체에 1,950만 원과 3,700만 원씩 절반씩 나눠 더치페이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3년 11월 마지막 3차 회의, 이번엔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2억 6천만 원짜리 계약을 맺었지만 이번에도 경쟁 없는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교육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쪼개서 마련했습니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예산을 대통령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국정감사에서 감시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 쪼개기 계약을 맺었는지, 왜 모두 수의 계약이었는지에 대해 계약에 참여한 정부 부처들은 긴급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의 계약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며 똑같은 해명만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엔 각 의대를 평가하는 권한을 두고 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정부가 무력화하고 있다는 반발이 커지면서 의대 교수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휴일을 맞아 진료가 없는 의대 교수들이 흰색 옷으로 맞춰 입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평원이 망가지면 의학교육 망가진다! 이들은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정부가 무력화하려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의평원이 기준 미달 판정을 내리더라도 정부가 해당 의대에 1년 이상 보완기간을 주는 특례를 신설한 데 반발하는 겁니다. 상식 밖에 2,000명 규모의 증원을 밀어붙이려면 의평원의 인증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만 가능합니다. 집회에는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 400여 명이 모여 이대로라면 제대로 된 교육을 거치지 못한 의사들이 양산될 거란 우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의대 교수들이 이렇게 장외 집회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과 실습 공간이 없어도 임상 실습을 할 병원이 부족해도 가르칠 교수가 없어도 의평원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악의 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해 재난을 초래한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의료계는 특히 정부의 이번 규칙 개정이 의평원이 없거나 기능을 못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 주목합니다. 정부가 의평원에 의대 평가 인증 기능을 맡길 수 있는 권한을 무기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없고 최악의 경우 폐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독도바다는 대표적인 황금 어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독도바다가 점차 아열대 바다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조사선이 거센 물살이 가르며 독도 앞바다로 향합니다. 공기통을 들쳐매고 물에 들어갈 채비를 마친 잠수부. 물속 20m 안으로 들어갑니다. MBC 취재팀도 함께했습니다. 얼룩무늬의 기다란 지느러미가 특징인 솔베간팽. 열대바다의 포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른빛을 띠며 물이 지어다니는 파랑돔과 검은 점에 노란 옷을 입은 노랑 거북보까지. 10여 년 전엔 보기 드물었던 열대어들이 수시로 목격됩니다. 기후변화 지표종으로 지정된 연무자리돔은 아예 수백 마리가 떼로 다니는 모습이 독도바다에선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게 연무자리돔의 유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한 3 곱하기 3 정도의 면적에 밑에 면적이 4,500마리 정도 있을 정도일까요? 대신 기존의 한류성 어류와 온대성 물고기는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실제로 나흘간 독도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을 조사한 결과 80여 종 가운데 70% 이상이 열대, 아열대성 어류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14종 가운데엔 무려 13종이 난류성 어종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이 수백, 수천 년간 이어져온 해양생태계 균형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와 울릉도 바다는 변화 속도가 더 빠릅니다. 표층 온도가 28도가 넘는 고수온 현상은 작년에 평년의 5배인 17.6일에 달했고 올해는 이보다도 열흘가량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북서태평양 전체를 보고 있는 일본 측 자료에서도 우리 동해, 특히 동해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동해 북부 해역이 우리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가장 빠르게 아열대와 내지는 열대와가 독도 바다의 급격한 생태 변화는 우리에게 닥친 기후재난의 위험도 그만큼 강력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주권 지키기 경쟁이 화두입니다. 소수의 미국 빅테크 기업의 AI 모델에 의존하면 산업은 물론 세계관 자체가 잠식당할 수도 있는데요. 정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글이 만든 AI 모델 제미나이에 한국 동쪽 바다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어로 물으면 동해라 하는데 영어로 물으면 일본해라 답합니다. 다음은 오픈 AI의 챗 GPT. 한반도 지도를 그려달라고 주문하자 완전히 엉터리 이미지를 내놓습니다. 북한을 노스 사우스 코리아로, 동해는 Sea of Japan으로 표기하고 한국의 중앙에 평양이 있다고 해놨습니다. AI가 내놓는 답이 이런 건 학습 데이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는 대부분 영어로 된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영어권 국가의 관점이 반영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독점이 의식의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최근 AI 주권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와 돈, 데이터를 활용해 독립적으로 AI 기술을 개발, 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영어권 국가들은 정부가 AI 전담기구를 세울 정도로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한국은 일단 기업이 주도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어 검색과 학습에 특화된 네이버는 자체 모델로 사우디에 진출하는가 하면 LG는 자체 AI 모델을 공개해 집단지성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KT와 SKT는 기술 격차를 빠르게 인정하고 해외 기업과 함께 한국형 AI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65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통해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물리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돈, 전기, 인재 등 자원을 섬세하게 배분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게 물량 공세만큼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온라인에서 베개를 판매하는 쇼핑몰 운영자가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요구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건데 무슨 일인지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민성 씨는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판매 상품 중 베개에 이미 상표권이 등록된 기절 베개란 이름을 붙인 게 문제였습니다. 베개면은 역시 기절하듯이 잤다라는 뜻에서 한번 써볼까 하고 올린 거거든요. 김 씨는 바로 판매를 중단했고 단 한 개도 팔지 않은 데다 상표권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측은 배상금 300만 원을 요구했다가 다시 100만 원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알려왔고 급기야 지난 7월엔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김 씨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는 사례는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측은 100여 건 이상 법률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절백의 상표권을 등록한 업체 측은 일일이 계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상표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고 차원에서도 얘기했었고,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막 눈덩이처럼 커지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 인력을 가지고 이거를 하기는 너무 힘들다. 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상표권을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에 이르게 된 것으로 합의금 장사를 하려는 건 결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늘면서 상표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커진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상표권이 등록된 이름을 무단으로 쓰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서 상표권 등록 여부를 검색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문화나 플러스입니다. 국내에서도 아우베 미싱 유 등으로 인기를 얻은 미국 힙합계 거물이죠. 예명 퍼프 대디로 유명한 숀 디디 콤스에 대해 최소 120명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콤스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토니 버즈비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120명의 의뢰를 받아 다수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의뢰인들은 콤스의 성폭행과 약물을 이용한 성관계 조장, 감금과 성매매 강요, 심지어 미성년자 성적 학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5년에 걸쳐 발생했는데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콤스가 파티에서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요. 민사소송을 의뢰한 피해자 가운데 25명은 성범죄 당시 미성년자, 심지어 9살 때 피해를 봤다는 의뢰인도 명단에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콤스는 지난달 16일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연방검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고요. 뉴욕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구금돼 있는데요. 콤스 측 변호사는 증거를 토대로 결백을 입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가 한 배우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패션쇼 현장, 하늘색 의상을 입은 제니가 금발을 휘날리며 등장하는데요. 이후 제니가 당한 일에 국내외 누리꾼들이 발끈했습니다. 배우 마가렛 컬리가 대화 도중 제니의 금발을 만지며 이게 진짜 머리카락이냐 물은 건데요. 살짝 당황한 표정의 제니는 아니라고 답했는데 컬리는 진짜 같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파장은 작지 않았는데요. 온라인에선 남의 머리카락을 대뜸 만지는 건 무례한 행동이다. 제니가 백인이 아닌데 금발이냐고 묻는 저희가 뭐냐며 인종차별 발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요. 제니가 사진 촬영 때 입맞춤 자세를 취하자 마가렛 컬리가 살짝 피하는 듯한 장면도 포착돼 논란을 더 부추겼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군복무 중에도 솔로 가수로서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국의 솔로 여정을 담은 첫 단독 다큐멘터리 영화 정국 I am Still이 전 세계에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영화 흥행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정국의 다큐멘터리 영화는 지난달 18일 개봉 이후 약 열흘 만에 1,165만 달러, 우리 돈 153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앞서 해당 영화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박스오피스 순위를 점령하며 글로벌 스타의 위엄을 과시했는데요. 배급사 측은 관객들이 정국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싱얼롱 영상을 더한 영화의 확장판을 새롭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2세대 아이돌 가수의 대표 주자죠. 걸그룹 21이 데뷔 15주년을 맞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팬들과 만납니다. 21 멤버 전원이 단독 콘서트에 나서는 건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인데요. 공백기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콘서트 4일치 관람권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돼 변함없는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멤버들은 공연을 앞두고 꿈꿨던 순간이 마침내 이뤄졌다며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드리겠다며 팬들의 기대를 더 키웠는데요. 이번 공연에선 밴드 라이브 반주에 맞춰 그간 발표한 히트곡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후 21은 아시아 투어에 나섭니다. 한국에서 메달 따주세요. 아니 무슨 메달이 참 시켜냐 아무나 막다게. 배우 류승룡과 진선규의 만남으로 일찌감치 화제를 모은 영화죠. 아마존 활명수가 개봉을 앞두고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전 양궁 국가대표 출신 회사원 진봉이 상사 지시로 아마존으로 출장을 떠나고
지구 반대편에서 통역 쌓인 빵식과 아마존 전사 3인방을 만나 펼쳐지는 잡중우돌 코미디 영화인데요. 양궁 세계선수권 대회 출전을 준비하며 서로 가까워지는 이들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배우들의 색다른 연기 변신은 오는 30일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하는 플러스였습니다. 네, 오늘도 겉옷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쌀쌀하겠는데요. 지금 서울의 기온 12.3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고요. 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 지역은 짙은 안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전 상주 CCTV 화면인데요. 이 지역 가시거리 60m에 불과합니다. 또 차량들이 마치 자욱한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까지 영남 해안과 제주는 강한 바람을 조심하셔야겠고요. 해안가에선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2.7도, 전주 11도, 창원 14.8도로 어제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전주와 광주 2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엔 대체로 맑겠는데요. 휴일에는 경기 남부를 비롯한 곳곳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잠시 후에도 뉴스는 계속됩니다. 세대는 달라도 잇몸병엔 이같아. 사는 모습은 달라도 잇몸약은 이같아. 붓고 피나는 잇몸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같아의 발음입니다.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같아. 결정된 미래. 당연한 길. 정해진 답. 그런 것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드는 당신께 귀뚜라미는 지키겠습니다. 전자파 걱정으로부터, 세탁 걱정으로부터, 환경 호르몬 걱정으로부터 고객을 지키겠습니다. 품질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3세대 귀뚜라미 카본 매트 온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와 직접 통화한 내용을 여러 차례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윤 대통령 부부를 그림자처럼 도왔다고 말한 인터뷰도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등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집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하며 이탈표 단속에 나섰는데 당 내에선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종로에서 갓길에 세우던 승합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엔 경기 성남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주민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정보본부를 공습한 데 이어서 레바논 남부에 내린 소개령도 확대했습니다. 대규모 미사일 보복에 나선 이란을 상대로 석유시설 타격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5% 넘게 폭등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모 씨를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구민재 기자입니다. 총선을 넉 달 앞둔 작년 12월 3일, 명태균 씨가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모 씨와 한 전화통화입니다. 한 여권 인사가 김영선 의원 얘기를 자신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냐고.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저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주는데. 그거가 뭔지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 공천이에요. 고생해서 받아온 거랬어요.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어떤 대가로 해서 어떤 뭐 경로로 해서 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윤핵관이 믿는 사람들 이제 물리치고 김영선으로 공천 받아왔다. 강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와 통화한 음성 녹음을 들려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오빠라는 단어는 뭐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혹시 그러니까 김 여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 네, 그 음성 자체가 김 여사 음성이었어요.
여기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걸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윤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윤한테 보고해야 돼. 윤이 보고 달라 하네. 빨리 자료 달라 하네. 아침에 사무실 들렀다가 보고서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럼 직접 보고를 네.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 후보한테? 네. 직접. 윤도 만났고 김여사도 만났고. 강 씨는 명태균 씨가 김 여사한테 금일봉을 받았다는 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금일봉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김건희 여사한테. 여론조사 비용은 안 받았고요. 명 씨는 본인이 다 확인을 해봤지만 오빠라는 녹음 자체가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논의를 한 적 있는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금일봉을 주고받은 적 있는지 물었지만 대통령실은 모두 답하지 않았고 명 씨는 거의 다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녹음 파일을 보면 명태균 씨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언급하며 가만히 안 놔두겠다, 다 불어버리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불편한 기류가 만들어진 건데 박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명태균 씨와 강 씨 통화입니다. 김영선 때문에 그 여사하고 싸워 붙었어요. 내가 가만 안 있겠다 하면서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왜 내가 그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런 경우 내가 가서 가만 안 놔두겠다 했어요. 그 아줌마가 그 두 달 전에 김에 갑에 갔으면 될 거 아니야. 공천 안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당시 김 의원이 창원을창에서 김해 갑으로 지역구를 옮기겠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 되던 날입니다. 근데 도망쳐 나왔어요. 숨어 산다고 김영선이 때문에. 대통령 여사가 가만 안 놔두겠다 했는데 내가 밥으로 버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통화 사흘 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개혁신당 측과 만나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명 씨가 김 의원이 김해로 옮겨 경선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며 단수 공천을 요구하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며 기본 전략은 경선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언급하며 가만히 안 놔두겠다, 다 불어버리겠다고 하는 명 씨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강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네. 김영선을 당선 이제 공천을 딱 받아오고 나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어떤 녹음이라든지 텔레그램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있어. 명 씨가 윤 대통령 아크로비스타 자택에도 자주 들렀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윤석열. 이제 김영선 전 의원하고 좀 많이 친해졌다. 언니 동생까지 하기로 했다 하면서 사진을 찍은 거를 보여줬어요.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고인이 된 윤 대통령 부친 뒷자리입니다. 공천을 두고 김 여사와 갈등을 빚었는지, 윤 대통령 부부의 자택에 자주 갔었는지 물었지만 명 씨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하면 고소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답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명태균 씨는 언론과 제한적으로 인터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때 명 씨가 함께 있었다는 목격담도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 내외가 명 박사나 선생님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김재인 기자입니다. 인터넷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이 명태균 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선거 전략가로 알려진 명 씨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당선되면 김건희 여사가 보답을 약속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저 뭘 주면 돼요? 아크로비스타 주세요. 여사가 정말 대단한 분. 내가 우리가 뭘 해줘요? 아크로비스타 주세요. 방송은 또 명 씨가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라고 문자를 보냈고 자신이 판을 짰고 이 선거를 기획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2021년 7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정계 입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만났는데 앞서 명태균 씨를 통해 연락이 왔고 이 만남 자리에도 동석했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은 명 박사라고 칭을 합니다.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고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그때 이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쓴.
MBC 취재진은 인터뷰와 목격담에 대해 명 씨에게 사실 여부와 입장을 물었지만 명 씨는 자꾸 이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면 고소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어젯밤 서울 종로구에서 갓길에 세워져 있던 승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성남시에선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도로 한켠에 멈춰서 있는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차 내부에 아무도 없는 상태.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종로구 중학동의 갓길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합차 한 대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시동이 켜진 채 정차돼 있던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기를 마신 주민들을 부축하며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창문 밖에 놓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주민도 보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4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조그맣게 났대요. 전기 압선으로. 이제 그거를 끄신다는 게 이불을 갖다 덮어버렸나 봐요.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에는 서해 북단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국어선 두 척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인근 해상에 있던 다른 중국어선 28척도 퇴거 조치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선장 등 선원 8명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진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적 물체를 부양했다고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건 지난 2일 이후 이틀 만으로 올해 들어선 모두 24차례에 이릅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제 인민군 특수작전부대를 현지 시찰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앞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다면서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 불편한 기류 속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소신 투표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탈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직접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입니다. 여야 재격돌을 앞두고 있지만 독대 요청을 두고 윤한 갈등이 재점화한 정부 여당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과 원내 지도부는 만찬을 하며 우리는 하나라고 외쳤지만 원외 신분인 한 대표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이 전당대회 당시 자신을 공격하라고 사주한 정황 녹취에 대해 진상조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불편한 윤한 관계가 무더기 이탈표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사과는 첫걸음일 뿐 사과 한마디로 끝내겠다고 하면 국민들 부하 지르는 것이다.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여권 비판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돼도 법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고 여권 내에 사과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은 물론 사과 여부를 둘러싼 여권 내 갑론을박까지 정치권의 김 여사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거듭 강조하면서 재의결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하는 분위기인데요. 특검법 재표결 뒤 대통령 내외가 주말부터 동남아시아로 떠나는 순방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당초 입장이 없다던 대통령실이 하루 뒤 돌연 입장을 내놨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몰카 공작 사건이라 부르면서 영부인은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처음부터 중앙지검이 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정 또는 윤한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에 대해선 대통령 부부는 전혀 친분이 없다며 김 전 행정관 녹취를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분위기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재표결 뒤 첫 주말부터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5박 6일간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는 필리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위헌적 법안에 대해 당론을 배신한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일단락 지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이 국정감사에서도 결국 김 여사 때리기에만 몰두하지 않겠냐며 사과든 입장 표명이든 스스로가 털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군사 충돌이 갈수록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레바논 수도를 대상으로 한 공습에 이어서 이스라엘 지상군이 레바논 남부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국경 너머로 두 개 사단 규모의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레바논 남부 접경 지역 25개 마을 주민들에게 당장 집을 떠나라며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공세 수위를 더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아코호트 셀라누 벨레바논 메하슬림 עוד ועוד מפקדים עוד ועוד מחבלים כל התקלות כזו 헤즈볼라 근거지가 있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 지역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전면전이 벌어졌던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수도 중심부에 대한 공습도 이어졌습니다. 시내 아파트가 폭격당하면서 9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과 관련해 헤즈볼라 정보본부를 공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레바논의 피해 규모는 점점 커져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이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2일부터 4일까지인 이스라엘의 명절이 끝나면 군사작전 규모가 더 커질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레바논뿐 아니라 얼마 전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한 이란에 대한 보복작전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인정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에 대해선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혜명입니다. 미국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러스트벨트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 오차 범위 내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의 돌발 악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가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시스템상 이 조사가 승패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 50개 주 중 48개 주에서는 단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그 주 선거인단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합주 표심이 핵심인데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점해온 러스트벨트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 이뤄진 조사에서 미시간주는 트럼프가 해리스를 오차범위 내에서 2.2%포인트 앞섰고 위스콘신주에서는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약 1.1%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대선을 약 한 달여 앞두고 민주당이 3중 악재에 직면했다는 점입니다. 허리케인 헐린이 동남부 경합주를 강타한 데다 항만 노동자들은 47년 만에 파업에 나서며 공급망 마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지역 정세는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 벤스가 판정승을 받은 부통령 TV 토론회 끝으로 대형 이벤트도 예정된 게 없어 민주당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네,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태풍 크라톤이 상륙한 대만에서 최소 2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는데요. 정세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태풍 크라톤은 어제 오후 대만 가오슝에 상륙했는데요. 강풍과 폭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는 온통 물에 잠겼고 나무들은 송두리째 뽑혀 거리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점포 앞 갑판대는 강한 바람에 힘없이 쓸려가는데요. 최대 시속 140k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크라톤이 상륙한 대만 가오슝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대만 서남부를 태풍이 강타한 건 1966년 태풍 엘시 이후 처음인데요.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부상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당국은 지난 1일을 기해 저녁에 휴무령과 휴교령을 내리고 국내선 항공기 운항도 중단하도록 했고요. 크라톤은 주말쯤 대만 북쪽 해상에서 소멸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시간 3일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24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사물 인터넷 플랫폼 스마트싱스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용해 다른 제품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각종 제품에 내장한 스마트싱스 허브를 7인치 스크린이 탑재된 가전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DX 부문장 한종희 부회장은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혁신과 보안 기술로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구현될 거라고 말했고요. 구글 등 여러 업체와 더 개방적으로 협업을 강화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이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차고스 제도는 영국의 사실상 마지막 아프리카 식민지였는데요. 영국이 영국령 인도양 지역으로 부르는 차고스 제도는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사이 인도양에 있는 60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인데요. 영국 외무부는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되 영국과 미국 군사기지가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에 대한 모리셔스의 주권만 영국이 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은 이번 합의로 최소 99년간의 군사기지 운영권을 확보했는데요. 모리셔스는 그동안 차고스 제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인도양 한복판에 있는 군사 전략적 가치 때문에 영국은 국제적 비난에도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8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2호기 건물에서 사용 후 핵연료 냉각불의 수위 확인용 탱크 누수 사고가 있었는데요. 도쿄전력은 당시 사고가 탱크 아래 열 교환기실 배관 손상 탓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원격 조종 로봇과 드론으로 확인해보니 배관에 약 1cm의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건데요. 사고 당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약 25톤이 누수됐고요. 도쿄전력은 배관 손상 원인과 함께 적절한 보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금요일 MBC 경남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확인하시죠. 정부의 교부세와 교부금 삭감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에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비용을 줄여야 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레이더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폴란드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는 FA-50 병공격기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창원시가 준설 덕에 창원천이 범람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환경단체는 인과관계의 근거가 약하다며 반박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사기장의 삶에 초점을 맞춘 특별전이 개관 40주년을 맞은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세수결손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전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었습니다. 교육재정도 마찬가지인데요. 경남교육청은 올해 남아있는 예산을 4천억 원이나 줄여야 하고 내년 세입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 마른 수건 짜듯 사업을 줄이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전국 교육청에 전달하는 보통 교부금은 최대 5조 2천억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경남교육청은 4,120억 원이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269억 원이 준 데 이어 2년 연속 교부금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인건비 등 의무 지출 경비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과 증액은 억제하고 미집행 사업은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가능한 방법은 모두 동원해야 하지만 4천억 원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반기가 이미 시작된 이 시점에서 4천억 이상의 예산을 감액하려고 하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만 원이라도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피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 관련 세입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와 담배 소비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세는 올해 일몰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인건비 상승 등 쓸 돈은 2,900억 원이 늘었지만 들어오는 돈은 7,000억 원이 줄어 1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 관련 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시설 사업비를 연계하거나 감액하고 쌓아둔 교육기금도 4천억 원 이상 끌어써야 할 형편입니다. 창틀이나 냉난방 등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행사 경비와 학습도구 교체 같은 적은 규모의 지출까지도 전부 줄여야 합니다. 감세 효과를 너무 과소하게 추계한 건 아닌가. 경기 부진과 맞물리면서 예상보다 큰 오차를 발생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흔들리면서 자칫 학생들의 교육 환경까지 나빠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세수 결손 때문에 지자체 재정 운영이 휘청이는 건 경남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북자치도는 선제적으로 일감 줄이기에 나섰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관영 지사 주재로 이른 아침부터 소집된 전북자치도 실무회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 버릴 사업은 과감히 버리자며 마련된 자리인데 부서별로 불필요한 사업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직접 지원, 착한 가계업소 활성화 직접 지원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달료 지원하는 것은 이런 애로가 있어서 이거를 네. 다른 거로 좀 전환을 해줘라.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내년에도 예산이 부족할 거란 우려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성격이 비슷한 전문가 포럼이나 각종 자문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하는 등 관행화된 지출을 막고 방만한 사업들을 이참에 재정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까지 잠정 추산 결과 기대되는 예산 절감 규모는 약 200억 원. 지방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허리띠를 졸라맨 시도지만 결국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씀씀이는 늘어난 반면 나라 곳간의 재원이 부족해져 내년에 9천억가량이 모자랄 것으로 관측되면서 지방채 추가 발행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세출 부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시군들도 마른 수건을 쥐어짜기란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업무는 이제 저희도 지행해달라고 얘기했고 이게 오늘 시군만의 이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세가 줄면, 법인세가 줄면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정부가 올해 29조 원대 세수 펑크까지 공언하면서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는 모든 지자체들의 재정 운용에도 타격 예상됩니다. 올해 전북도와 14개 시군 지자체들의 지방 교부세 규모는 당초 예측한 규모보다 3,800억 원가량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예, 2024년도가 민선 8기의 3년 차거든요. 예산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특히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한 감세정책 때문에 재산세 수입도 줄고. 무리한 감세정책의 후폭풍이란 지적이 지배적인 가운데 자주재원이 부족해 자구 노력도 역부족일 수 없는 지자체들은 아직 이렇다 할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중앙정부 입만 바라보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FA-50 경공격기 폴란드 수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교체된 폴란드의 현 정부가 최근 FA-50의 인도 지연을 문제 삼아 전 정부의 계약 내용을 감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 결과 실제 일부 완제기에 탑재하기로 했던 미국산 레이더가 아직 국내에 반입되지 않아 완제기 납품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와 폴란드가 FA-50 경공격기 48대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한 건 지난 2022년 9월. 카이는 지난해 7월부터 12대를 계약 조건보다 빨리 폴란드 공군에 인도했습니다. 남은 건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항전 장비 A사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 등 폴란드 요구 사항을 반영한 FA-50 PL 버전 36대. 계약상 PL 1호기 납품 시기는 내년 10월로 오는 2028년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가 PL에 탑재할 레이더의 시제품조차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이더 제작사인 미국 RTX사가 보내지 않고 있다 보니 지상 장비 점검 등 테스트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사 시제품을 받아 테스트를 통과한다 해도 레이더 완제품을 PL 1호기에 탑재, 폴란드의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는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애초에 국산 레이더가 아닌 미국산 레이더를 쓰겠다고 계약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기관과 방산 기업 등에 따르면 10년 전부터 국산 A사 레이더 개발에 착수해 폴란드 수출 계약 당시 상당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제 자체 개발을 통해서 FA-50용 레이더를 개발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기술까지 다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거를 이제 FA-50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이에 대해 카이는 미국산 무장에는 미국산 레이더를 장착해야 하는 미국 정책을 따른 것이고 레이더 시제품 납품 지연은 항법 장치 납품 일정 조정 때문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레이더를 탑재하지 못하는 등 인도 시기가 미뤄지면 계약 조건에 따라 카이는 폴란드에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창원천의 퇴적토를 파내는 준설 작업 효과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내렸던 집중호우 때문인데요. 창원시는 준설 작업으로 창원천이 범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는 창원시의 자료가 이상하다며 준설 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오후부터 하루 동안 창원에는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습니다. 창원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록적인 강우량에도 창원천이 범람하지 않은 이유가 준설 효과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당시 창원천 인근 1일 최대 강우량이 390mm로 100년 빈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천은 2009년과 2014년 그리고 2016년 세 차례 범람했습니다. 범람을 막겠다며 창원시는 지난 5월 10억 원을 들여 창원천 하류 퇴적토 2만 1,000세제곱미터를 파냈습니다. 하천 준설로 유속이 빨라지고 물 저장 공간이 넓어졌다고 창원시는 판단했습니다. 하천 내 지작물이나 그 퇴적토를 제거함으로써 유속을 원활하게 해주고 하천의 통수 단면을 늘려서 하천이 그 범람하는 걸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창원천 준설 효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8.5km 구간의 창원천은 상류의 물이 하류까지 빠져나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4시간 강우량은 의미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창원시는 당시 창원천 인근 1일 강우량이 390mm로 밝혔지만 환경부는 330mm로 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준수를 했기 때문에 범람을 안 했다. 이렇게 자아자찬하다가 오히려 괜히 문제만 지금 긁어부스러 만드는 꼴이 돼버린 거죠. 창원천 준설 효과를 놓고 창원시와 환경단체가 반박과 재반박으로 진실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창원시는 내년에도 창원천 준설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네, 요즘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국립진주박물관에서는 특별한 도자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사기장의 삶에 초점을 맞춘 특별전인데 박민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심한 듯 빚어 투박하고 자연스러운 미가 흐르는 서민들의 그릇인 막사발에서 우아하고 화려한 무늬를 품어
왕실과 관청에서 사용한 백제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 사기장의 작품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이 개관 40주년을 맞아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명품 중심의 도자기 전시가 아닌 깨어진 조각, 사금팔이에서도 느낄 수 있는 사기장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사기장인의 어떤 상과 애안을 저희들 전시에서 녹여내므로 인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지역 사기장들의 생활상도 소개됩니다. 전시회에 공개된 산청군 단성현의 호적대장에는 사기장이 모여 살던 마을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흙과 물이 풍부했던 경남 지역에선 조선시대 사기를 굽는 전국 사기소 139곳 가운데 가장 많은 37곳이 운영됐습니다. 흙이 좋기 때문에 이제 사기장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추정이 되고요. 또한 강도 있기 때문에 용수 확보도 용이하고 또 땔감도 확보하기 좋았기 때문에 일본의 도자기를 수출했던 임진왜란 이후 외국의 도자기가 본격 수입되던 19세기 말까지 치열하게 조선 사기의 맥맥을 유지해온 사기장들의 삶도 엿볼 수 있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 개관 40주년 특별전 사기장 흙을 빚어 삶을 이룩게는 내년 2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비가 그치고 아침 공기가 쌀쌀합니다. 내일까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겠는데요.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체온 조절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3도, 진주 9도, 거창은 7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25도, 거창 23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함안 9도, 밀양 11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26도, 양산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청의 아침 기온 8도, 합천은 9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합천 25도, 사천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 일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주말까지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 오페라단이 선보이는 마술피리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창원 성산아트홀 무대에 오릅니다. 튀르키예 특별전은 오는 8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열려서 인류 최초의 철기 문명을 만나볼 수 있고요. 알렉산드르 캉토로프 피아노 리사이틀은 내일 오후 3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립니다. 개천미술대상전 입상작 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이어집니다. 제105회 전국체전과 44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성화 공식체화 행사가 어제 강화군 마리산과 김해시 구지봉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김해시는 어제 오후 김해시 구지봉에서 전국장애인체전의 개막을 알릴 성화체화식을 열었고 오전에는 강화군 마리산에서 전국체전의 성화체화식이 열렸습니다. 김해와 강화, 통영, 합천에서 체화한 성화는 오늘 경남도청 광장에서 합화식을 거쳐 안치한 뒤 개회식이 열리는 오는 11일까지 경남 각 시군을 거치는 봉송길에 오릅니다. 제3회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이 어제 개막해 나흘 동안 의령읍 일대에서 열립니다. 의령에서 부자 되세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부자의 나눔과 도전, 교육을 경험하는 주제관 K부자랜드를 운영하고 솥바위 만지기와 남강 백길 투어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제19회 함양 산삼축제가 어제부터 오는 9일까지 함양 상림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함양에 바라고 산삼에 빠지다란 슬로건을 내건 이번 축제는 황금산삼을 찾아라와 공연 등을 선보이고 산양삼 판매 전시장과 향토 먹거리 공간도 운영합니다. 2024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가 지난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시도교육청 예선을 거쳐 선발된 224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과학상자와 가죽공예, 제품 포장 등 특수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이어진 6개 종목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어제 오전 9시 15분쯤 밀양시 하남읍의 한 주물 공장에서 철골 구조물 해체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10m 높이 철골 구조물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목격한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제 오전 8시 38분쯤 양산시 덕계동의 한 물류창고에서 5톤 화물차가 난간 및 5m 아래로 추락해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4시 40분쯤 통영시 임평동 인근 바다에서 굴 양식 작업 바지선에 타고 있던 20대 베트남 국적 선원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통영 해경은 연안구조정 3척과 소방정 1척, 민간구조대 4척을 투입해 해당 선원을 찾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점에서 30여 개의 시료를 채집해 검사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공기 중 조류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과 작년에 실시한 검사에 이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모든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 독소는 불검출됐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은 이미 국내외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올해 녹조 조사 결과를 곧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근 거제 한 중공업 안에서 25톤 화물차와 충돌한 50대 자전거 운전자가 숨진 일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업재해로 볼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신호수 배치, 외부 출입 차량에 대한 상하차 장소 안내 등을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오는 8일부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신임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부마민주항쟁의 관련자로 1970년대 유신치하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온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민주인사입니다. 최갑순 2기 이사장은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국가유산청이 발표한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지정 조사계획에 소싸움이 신규 종목으로 포함됐다며 이는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단체들이 최근 의뢰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싸움 대회를 관람할 의향이 없다는 답변은 70%를 넘었으며 소싸움이 동물 학대란 의견에는 절반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아시아권 선주와 6,783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두 척의 건조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 들어 24척을 수주해 올해 목표 97억 달러의 56%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조선해양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 기준 8월 말 신조 선가지수가 2008년 9월 이후 최고를 기록해 연간 70척 수준의 신조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유산청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합천해인사 장경판자를 비롯한 전국의 국보와 보물 다수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양산통도사 천왕문과
합천해인사, 홍하문을 비롯한 목조 문화재들은 수화기구가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아 화재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 소식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나오실 때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아침 기온이 쌀쌀할 텐데요. 지금 서울의 기온이 11.9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조금 전 청주 CCTV 화면인데요. 이 자욱한 안개 속에서 차량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해안가로는 강한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1.9도, 대구 13.3도, 전주 11도로 어제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전주와 광주 2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주말엔 대체로 맑겠는데요. 휴일에는 경기 남부와 곳곳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시야. 언니, 다리가 왜 이렇게 붓고 아플까요? 그럴 땐 속을 봐야죠. 속이요?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으니까. 센시야. 다리 속 정맥 순환을 원활하게. 가벼우니까 정말 좋아요. 센시야. 문득 가을이 왔다. 스노우피크 왔다. 랜드 경량다운 스노우피크 어페럴. 아침엔 상쾌한 수약. 아,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에 Say No!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체력을 위한 세 가지 영양을 한 번에. 나의 체력 자신감. 세노비스. 차이를 만드는 디테일. 질레트 랩스로 자신 있거나 아니거나 여유 있거나 아니거나 각질 속 숨은 수염까지 확실하게 하루 종일 깔끔한 면도 질레트 랩스 딥클렌징 바. 쌀쌀해지고 건조해지는 날엔 피부가 원해요. 부드러움을. 실크와 다운이 만나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세상 제일로 부드러운 다운 실크스타 K2. 맛있는 물,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주장 말고 결과를 믿자. 몽베스트. 상받은 물맛을 믿으세요.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뷰프레임과 창호의 차이는 심플함의 차이, 미니멀의 차이, 트렌드의 차이, 결국 모든 것의 차이. 창호의 새로운 뷰가 되다. 창호의 프레임을 새롭게. LX지인. 10월 모두가 기다려. 대서사의 클라이막스. But I need him. 페놈 라스트 댄스. 10월 IMAX 대개봉. MG새마을금고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의 중심에서 만나보세요. 출근길에 만나보세요. 시장 안에도 있어. 산에서 바다에서 우와 여기에도?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보험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당신과 가장 가까이에서 MG가 직접 보고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고객 속으로 MG 새마을금고 보험.
최고의 콤부차에 필요한 건 최적의 비율로 찾은 블렌딩. 몽베스트 블렌딩 콤부차.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유세린을 선택한다는 건 피부과학을 선택한다는 것. 한 단계 진화한 유세린 라이트 크림. 독일 넘버원 안티에이징을 검증한 4주 만에 주름 개선. 그래서 유세린 라이트 크림. 유세린. Scopri un piacere superiore. Scopri l'abbraccio del nuovo Caldo Plaid con software adatto che crea e mantiene il calore scelto. Caldo Plaid Imetech. Ogni momento diventa emozione. Ok, 다들 점심 먹자. 혹시 머드팩은 어떠세요? 어떻게? 어째서? 이겨라!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호 회복, 2호 회복, 비맥스. 금요일 뉴스토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잡지 후 1일 드라마 용감 무쌍 용수정 재방송을 보내드립니다. 3, 2,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3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 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인하십시오. 가구 가전의 모든 것. 창원 올랜드 아울렛. 최신 브랜드의 신제품 및 리퍼브 가구를 저렴한 가격에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 창원 롯데마트 시티세븐점.